전장권에 훈착한 것을 현장에 오늘은 바로 너프 신제품 레이저 업스 프로 최초 빠른 것이야. 자, 이 레이저 업스 프로는 나오기는 작년이었는데 처음 봐. 그래서 신제품이라 할 것 같고, 이거는 알파 포인트야. 권총인데, 양성 잡는 권총이네. 어째 멋있어. 레이저 포인트는 딱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나 봐. 어떤 거 된 거지? 알파 포인트. 18년도 10월 나온 제품이었고, 해즈브로 파이스트 중부에서 만들었고,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. 너프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난감 총 브랜드인데, 총알이 따로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, 혹시 이거 게임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건가 봐. 스마트폰 게임하고. 그런가 봐. 총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스마트폰 게임하고 연동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너프 장난감 같고, 그 다음에는 알파 포인트 두 팩. 알파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거야. 쌍권총이야. 가격은 이거보다 좀 싸게 해줬고, 야, 두 개면은 훨씬 멋있겠는데? 역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난감을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장치를 같이 주네. 끼우고서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건가 봐. 우와, 신기하다. 무슨 서바이벌 게임장 같잖아. 우와, 여기에 엄청 많다고. 자, 그리고 이거는 도요타 버스터야. 도요타 버스트. 야, 이거는 권총이 아니라 엄청 큰 장총인데, 야, 그래서 버스트구나. 엄청 크다. 그치? 자, 그리고 도요타 버스트. 이야, 무겁다. 엄청 크고, 역시 스마트폰과 같이 게임을 연결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거고. 우와, 신기하다. 나머지는 똑같아. 가격은 꽤 나가지만, 여긴 도대체 어딜까? 바로 롯데마트 토이카라스 수지점이 앞이라는 자리여서 구경 좋을 것 같아. 빨리 고마워. 다음에 또 만나.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.